퇴근이요? 이제 시작이에요. 선이랑의 힐링 캠프였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 송지현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환제도과 서민아 사무관입니다. 기획재정부 90년생 브이로그는 기재부 젊은 사무관들의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기재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세종 청사의 모습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과감없이 담은 영상입니다.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은데 먼저 가실래요? 네, 많은 분들이 기재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잘 모르시기도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저희 브이로그를 통해서 좀 더 재밌고 친근하고 쉽게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데 제가 이바지할 수 있다면 그게 너무 보람차고 뿌듯할 것 같아서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이 재밌고 저한테 조금 더 잘 맞는다고 느끼기도 했고 아무래도 경제정책이 제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재정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건 브이로그 2편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 뉴스나 경제학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경제부처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석부처인 저희 기획재정부를 선택해서 오게 됐고 그중에서도 국제금융, 외채, 환율 등을 담당하는 국제금융국을 지원해서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멋있죠? 브이로그 타이틀처럼 2편에서는 기재부의 많은 90년대생들이 출연했는데요. 기재부 90년생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짠! 호수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와! 체력은 국력이라고 3편에서는 퇴근 후 저의 필라테스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 필라테스 실력 기대해주세요. 저희 기재부를 대표하는 훈남 사무관님들이 출연해 주셨는데요. 기재부에 훈남 사무관이 있다고요? 있긴 있습니다. 3편에서 확인해 주세요. 3편만 너무 PR하는 거 아니에요? 3편. 솔로입니다. 구조개혁국 사무관님들이 삼행시를 해주셨는데 2편에서 확인해 주세요. 청년 여러분! 면! 연말까지! 고! 고용률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은 주요 경제지표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정책을 조정 총괄하는 국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퇴근이요? 이제 시작이에요. 국제금융국도 부심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 계시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인증 돌이 있네요. 저는 외환제도과에서 OECD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해외 출장도 가곤 하는데요. 이번에 일정이 맞지 않아서 OECD 파리 본부와 대한민국 대표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진짜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멋진 기재부 사무관의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과장님이 브이로그 찍는 날 하필 출장 가셔가지고 출연을 못 하셨던 게 너무 아쉬워요. 과장님 요즘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사랑합니다. 오 과장님 저도요. 아 이거 진짜 나가도 돼요? 아 우리 국장님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기재부 짱! 기재부 우리 짱! 우리 부가 얼마나 좋은 기재부 짱! 기재부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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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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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주세요. 누나가 집 깔끔하네요. 그치. 근데 브이로그 아직도 찍는 거야? 그럴 때까지 끝.
끝이 아니죠. 선생님. 네. 냄새가 너무 이상한데 이거. 너무 맛있는 냄새 같지 않아요? 저 이거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불안한데. 자, 이거 봐요. 이거 좀 탔어요. 지금 양손으로 이렇게. 불안한데. 누나 이거 탔던 거 같아요. 아니야, 안 탔어. 원래 면이 갈색. 면이 아무리 봐도 탄 거 같은데. 원래 면이 갈색이야. 아, 불안하다. 어, 미나다. 드디어 요리가 다 완성됐습니다. 제가 만든 요리입니다. 이제 서로 사 먹을 때 실력을 듣고. 맛있어? 일단 뭐야? 재미있게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일만 하는 모습만 찍혀가지고 딱딱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 엄청 바쁜 날 브이로그를 찍어서 필라테스 하는 것도 자기가 옆에 있는 사이. 아, 그거는 설치해놓고 찍었는데 설치해놓고 찍고 선생님 인터뷰도 했어요. 근데 브이로그는 한번 쉬어. 내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잘했어. 안녕하세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